미션이 들어왔다. 유희양 애니 무리수 월드 32경이 재밌겠다.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왓짱은 유희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?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유희양을 했어요. 근데 난 딥하게 하진 않고 그 당시에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,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친구들이랑 했었는데, 웃긴 게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그 유희왕 그거 문구점에서 판 팩 있잖아, 그거 사고 싶은데 우리가 사기 너무 창피한 거야. 그래가지고 나랑 내 친구랑 둘이 들어가가지고 존나 대도 않는 연기 있잖아. 야 저기 도윤이 생일 선물 뭐 좋아하냐? 애들 요즘 유희왕 같은 거 하냐? 어? 그러지 않을까? 우리가 살려고 이미 점 찍어놨던 거 이거 아저씨 이거 애들 좋아해요? 이거 말고 딴 거 살까? 아니 이거 사자.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? 이거만 사면 되나? 뭐 이것도 사? 우리가 사기로 또 두 번째 거가 이거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? 이거 막 아저씨 막 포장 꺼냈지 막. 그래서 포장을 받고 나가면서 으아악! 존나 막 다 뜯으면서 막 도망갔단 말이야. 그만큼 내가 유희왕을 좋아했거든?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팔이지 존나 어이없는 내용들이 존나 많아. 솔직히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. 탑블레이드 팽이 하나에 미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모두 때려붓는데 인류의 발전에 쓰는 게 아니고 팽이에다가 써. 성수라는 굉장한 신들은 팽이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멀미를 하고 있고, 사실 탑블레이드보다도 유희왕이 존나 완전 탑티어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이었어. 진짜 개광기야. 어둠의 듀얼 해가지고 막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듀얼을 하잖아요. 근데 총 쏘면 죽어 사람은. 맞아, 유희가 죽었더니 카이바는 미친놈이 그 유희랑 맞짱뜨기 위해서 막 저승까지 찾아가고 그래. 해서 오늘의 할 것은 빠밤빰빰빰 유희양 애니 무리수 월드컵 32강입니다 빰.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카드게임에 인생을 거는 미친놈 전부를 걸고 니 녀석에게 듀얼을 신청한다. 목숨보다 중요한 딱지, 목숨보다 중요한 덱을 빼앗았다. 자, 선정 기준 이거예요. 더 어이없는 새끼 뽑는 거야. 아, 전자는 이해할 수 있어. 솔직히 타짜만 봐도 전부를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. 근데 후자가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? 후자는요, 이 덱 자체가, 그러니까 그 화투패 자체가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.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미친놈이 분명합니다. 후자는 덱이 임페리니티라고 카드 쓰는데 비싼 거 쓴다고? 비싼 것도 목숨 것보다 비쌀 리가 없잖아.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씨바 연골대에서 코에 붙이고 있는데 얘는 공룡뼈를 다리에 붙이고 있네? 그리고 보통 이런 데 누워있으면 이런 모자 벗기지 않니? 얘가 공룡뼈를 이식한 이유가 있어. 모자 봐 씨바 컨셉 개미쳤다. 양자 역학 제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사실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. 이거 카드도 아니잖아 심지어. 대체 여기 뭔 세상이지? 유기 니 녀석의 카드로 나의 목을 단칼에 베어라. 아니 심지어 할복도 아니고 지목을 베라는 거야? 듀얼로 구속하라고? 아니 미친놈 아니야. 야 봐봐 얘가 경찰이야? 만약에 듀얼 지면은 걔는 완전 범죄자야? 지면 놓쳐. 딱 놓친 다음에 엄청 중요한 범죄자로 하지 않았나. 왜 놓쳤는가? 듀얼을 졌습니다. 그럼 이해해주는 거야 경찰청장이? 이게 더 어이없네요. 야 이거는 애들 장난감이라 치는데 이거는 씨발 진짜 존나 너무하네. 하긴 야 여긴 카드가 다인 세상인데 이게 지폐일 수도 있지. 이거 이해할 수 있어. 이건 뭔 장면이야 그러면? 살에 박힌다고? 헐! 이거 정상적이야! 이건 봐야겠어. 이 새끼는 스스로 망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었어요. 와 최면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카드게임을 해? 아니 나쁜 사상인 건 아는데 하다못해 손이라도 만져보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덱을 뺏었잖아요. 그럼 된 거야? 아니 이해할 수 없네. 이거 뭐야? 여러분 저 코로나 저기 파회법 알아냈어요. 자 확진자분들 줄 서시고 듀얼 기계 하나씩 착용하세요. 오늘 이기신 분들만 일단 코로나 회복하실 수 있고요.
지신 분들은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듀얼! 이제를 하는 거야? 이게 백신이잖아, 리얼. 참고로 저 오른쪽 사람은 달에서 듀얼하다가 숨 못 쉬어서 죽었다. 달에서 듀얼을 왜 비웃지? 이게 더 이해가 안 돼. 이게 리얼 폭탄 기능이 있는 거야? 야, 잠깐만. 여기 미국 가서 부디 몸 조심하렴. 그 나라는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카드 게임이 아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단다. 야, 내가 아는 상식이... 나 이쯤 되니까 조금 세뇌가 되는 것 같아. 카드로 범죄자도 잡고 뇌물도 받는 세상에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거 존나 뒤떨어진 거 아니야? 여기 미국 이러면 안 돼요. 개가 튀어나와. 이거는 진짜 아니다. 야, 이 세계관에서 아니 씨발 그래 범죄자도 잡는데 신랑을 듀얼로 찾는 것까지 그러려는데 야 이거 씨발 너무 뇌절 아니야? 야 이거 유형 시리즈 뭐야? 이건 이해할 수 없어. 이거 거의 1등감이야. 이거 대박이야. 이거 무슨 감이야? 미션 어 지금 뭐야? 야, 나 개를 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 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? 야,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면은 그 최명 걸려서 덱 뺏긴 여고생은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니? 불법 체류자. 이거 말도 안 되네. 카드게임만 전문적으로 가르친다고. 이거 알지? 이거는 그 유형 2에서 나오지 않냐? 이건 뭐야? 힘으로는 결백하다. 진정한 듀얼리스트니까 뭘 꾸미거나 하지 않아. 이건 얘가 병신이지. 야, 전자는 이해할 수 있어. 이런 병신 같은 세상에 이 학원이 없는 게 이상해. 이거는 그거 아니요. 아,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. 저 가볼게요. 아, 계산. 아, 다음에 올게요. 아, 이거 어떻게 다음에 외상을 해요? 저 듀얼리스트입니다. 아, 그렇구만. 다음에 꼭 와서 계산해 서비스도 줄게. 이거 이해 되는 거야? 이거 큰일 났네. 아니 진짜 아니 님들아 씨발 듀얼 기계에서 차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틱톡 같아서 열받지 않냐? 와 이걸로 하겠습니다. 와 대박이다. 이제 예, 소개는 끝났고 더 어이없는 걸 골라야 돼요. 듀얼로 헬스를 하는 자, 듀얼을 생명처럼 아끼는 자. 듀얼군 vs 노망 듀얼이래. 전자 더 빡센 것 같습니다. 와 근데 잠깐만. 와 이거 센데? 전. 아 그래 전이지. 씨발 걔도 듀얼 하는 건 이길 수가 없다 진짜. 이거 후자야. 왠지 알아요?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씨발 에바야. 씨발 카드도 아니라니까? 이 카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독이 나온 거라니까? 이게 맞지. 자 일단 걔가 1등했습니다. 이렇게 저희는 유희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오늘의 교훈, 듀얼리스트는 세상을 구해. 나는 나네, 나네요, 나는 나너요. 아나가 스키네, 스키 스키네.